코로나로 의외로 대박난 기업이라는 어떤 컨셉츠를 갖고 왔는데 왜냐? 아, 이거 생각을 못했어요. 크록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많이 보시죠? 크록스 신발. 이 신발 구멍 뻥뻥 뚫린 거. 2002년 서핑용 신발로 시작을 했다 그래요. 이거 물 들어가면 물 빠지라고 구멍 있는 건데 이게 왜 대박이 났을까? 아, 이거 상상도 못했어요. 대박이 날 거라고. 아, 이게 코로나 때문에 대박이 났다고? 그 보면 크록스 주가 추이입니다. 요즘에 가장 또 뜨거운 주식 중에 하나죠. 여기 코로나. 야, 이게, 7배가 뛰었어, 7배가. 700%. 지금도 뭐, 이거 크록스가 그럼 왜 도대체. 아니, 얼핏 생각에, 저거 처음에 좀 듣긴 했는데,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그게, 생각해봐. 이게 물놀이 레저용 신발이에요. 우리 저 동남아 갈때 많이 신는 신발이거든? 여기나 레저가 막히잖아. 그러면 최대 피해자지. 야, 그 수영장 문 닫어. 코로나 때문에. 수영장 못 가. 그거 어디 있을 거야? 최대 피해자다. 이렇게 생각한 저 같은 사람은, 돈을 못 벌었고요. 못 벌었고요. 아니, 이게 누가 보더라도 패션 의류가 그때 망하고 있었어요. 작년에. 나가질 않으니까 옷을 안 사요. 양복 같은 것도 안 사. 패션 옷을 안 사요, 옷을. 옷이 다 망하고 얼굴 화장을 안 하니까 화장품이 망하고. 근데 신발이잖아요. 안 나가는데 신발이 팔리겠냐. 누가 보더라도 그거 망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이 짧았죠. 하나를 더 생각했어야 돼요. 뭘? 요즘에 잘 나가는 건줌 패션이라고 여기만 얼굴만 보. 저같이 지금 뭐 바지에 뭘 입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안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뭐 설마 벗고 하진 않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상의 아래에 대해서는 되게 편안한 거를 찾는데 상의 아래에서 되게 편안한 옷을 많이 구하더라. 그중에 하나가 크록스다. 편하고 통기 좋고 하는 걸 찾다 보니 크록스다. 안 벗었습니다. 안 벗어 입고 있어요. 입고 있습니다. 상상하지 마시고 이상한 상상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게 그렇게 판매량이 대박이 났다? 아니, 그것도 저는 처음에 이해를 못했던 게, 누가 보더라도 그 상황에서 많이 팔릴 거는 뭐예요? 이거 아닌가? 이게, 야, 이거잖아. 야, 누가 보더라도 저거지. 누가 거기서 그걸 크록스를 신어? 저 회사 다닐 때다 저거였는데? 라고 얘기를 제가 해봤거든요, 진짜? 옆에 있는 직원들한테? 이거 다 이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 또 꼰소리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아저씨! 이거는 오빠! 뭐 그렇다고 합니다. 야, 가격이 몇 배인데 가격이 이거는 한 5,000원이면 사요. 5,000원이면 저희 가면 3,000원도 있어. 근데 이것이 몇만 원이잖아. 그럼 이걸 해야지. 왜 이걸 오빠 그래요. 뭐 오빠라고 하면은 뭐할 말은 없지만. 자, 그래서 저 그런 생각 때문에 크로스의 실적이 컨센서스 대비 9배가 늘었다. 와, 얼마나 폭발적으로 샀으면 이게 9배가 늘었고 매출액도 당연히 뭐 엄청나게 증가를 했고요. 근데 이 크록스가 처음 나온 게 서핑하거나 요트 탈때 신는 기능성 신발이었거든요. 그래서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리고 물에 떠요. 이거 가벼운 물에 뜨는 잘안 뜨던데. 하여튼 뜨는 건 되겠죠. 그래서 이 크록스가 크로코다일 악어. 악어는 물에서도 다니고 땅에서도 다르니까 수륙 양용 신발로 원래 기능성 신발이었는데 그리고 저게 굉장히 장점이 뭐냐면은 이 신발은 어떻게 만들어요? 다른 일반 신발하고 다르죠? 일반 신발은 뭔가 기술이 많이 필요한데 이거는 찍죠. 찍어내기 때문에 조금만 팔려도 돈이 잘 벌려. 우리 신발은 손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베트남 공장 만들고 사람 손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일건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저거는 찍어서 신발이죠. 그래서 수익성이 굉장히 높았고 결정적으로 저게 처음 나왔을 때 미국인들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어글리하다 신발이. 심지어 타임지 기사로도 나왔답니다. 크록스는 어글리하다. 너무 못생겼다. 대도 않는 신발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 인식을 바꿔준 사건이 몇개 있는데 첫 번째는 2005년에 미국에서 한 가정주부가 아이들이 이걸 많이 신으니까 요 구멍에다가 아 저도 이거 몰랐네. 리본하고 매듭이나 이렇게 단추 같은 걸 껴서 주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래. 그치? 이런 거 꼽아주면 애들은 좋아하겠죠. 이걸 너무 좋아하는 걸 보고 야 이거 장사가 되겠는데? 라고 생각해서 크록스 신발에다가 구멍에다가 뭐 껴주는 기업을 만들었다 그럽니다. 그게 지비치래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이런 거 껴주는 거. 펭수 꼈네. 뭐 이렇게 껴주는 액세서리 기업을 만들어. 저게 너무 대박이 나서 저 크록스가 저 지비치 기업을 삽니다. 우리 돈 110억 원에 바로 샀는데 문제는 2006년이에요. 10년 뒤에 보니까 아이들이 하도 달아서 크록스 가격보다 저 액세서리 가격이 더 많이 든다고. 너무 많이 꼽아서 이게 더 비싸버리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수익성이 더 좋았다고 할수 있고. 일단 크록스 같은 경우에 콜라보의 아이콘이에요. 근데 아 저는 올드해서 그런가? 이게 그렇게 발렌시아가와 협업을 했다 그랬는데 왜 시장 아줌마가 신는 제 생각인가? 아 저는 아직도 이게 최신 추세를 못 따라가겠어. 이게 그래? 뭐 그때 그래서 요즘 잘 나간다 그러고 오히려 저는 이거 탐나던데 요즘에 나왔어요. 최근에 광고 아니고요. 이게 예쁘시오. 여기다가 프라이드 치킨 올리는 건 뭐냐? 이것도 지비치라는 거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과 협업을 한 크록스 치킨 버전. 아, 뭐, 신으면 쿨할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내돈 주고 탐날 것 같진 않은데, 거기다가 치킨을. 하여튼, 이런 걸로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10대들, 20대들이 열광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어차피 슬리퍼 신는 거, 아저씨들은 삼선 슬리퍼 찍찍 신고 가는데, 뭐 이런 거 신고 나가니까 얼마나 개성 있냐. 별게 다 있어요. 진짜 협업 많이 했어요. 이상한 거 협업 많이. 연예인들하고도 많이 하고, 코카콜라 버전. 재밌다 이거죠. 와우 버전. 야, 이거 괜찮은데?
1, 2단 버전, 뭐 와우 버전, 여기 스타크래프트 마린 버전, 야 그거 괜찮은데? 그러니까 별별 짓을 신발에 다해도 적응할 수 있는 신발이 크록스가 된 거죠. 예를 들면 연예인들하고 협업 많이 하죠. 저스틴 비버 버전, 뭘 이렇게 많이 막았어. 하여튼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해서 크록스가 대박이 났다 그럽니다. 한마디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소비자들이 저런 거를 좋아하는 거죠. 가볍고 편안하고 어차피 안 보니까 부장님 안 보잖아요. 나랑 편한 사람들하고 만나니까 내가 이쁘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재밌고 보여주고만 하고 집에서도 신을 수 있고 멋지고 예쁘고 개성있고 튀지만 뭔가 신경 쓴 듯한 신발로 순식간에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기능성 신발이었는데 물놀이 할 때 기능성이 아니라 평상시에 신는 패션으로 신는 신발로 바뀌는 순간에 아 이건 못 맞추지. 저걸 누가 패션으로 신으리라고 생각을 했어. 못 맞추지. 이거는 저 같은 사람이 맞출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1년에 타임스에서 기사가 또 떴어요. I'm sorry. 미안하다. 10년 전에 했던 말 미안한 거죠. 데이아 어글리는 똑같은데 그리고 플라스틱은 똑같지만 이제 러브로 바뀌었습니다. 러브로 못 알아본 거죠. 그거 똑같죠. 타임즈도 못 알아보고 저도 못 알아봤는데 이게 보면 이 스토리가 굉장히 비슷하죠. 이 룰루레몬하고 룰루레몬도 요가할 때 입던 옷에서 패션 옷으로 그냥 산에 갈 때도 있고 요즘에 그 뭡니까 그거 몸에 착 달라붙는 거 산에 갈 때도 있고 사이클 탈 때도 있고 길에 갈 때도 있고 뭐 감사하게 그렇게 입게 되니까 뭐 순식간에 수요가 엄청나게 늘었는데 크록스도 물놀이에 갈 때만 신는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기능성으로 순식간에 일상에서 신게 바뀌면서 판매가 9배 가는 거죠. 엄청나게 대박을 쳤는데 비슷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건 조금 크록스보다는 이미 일어난 일이었는데 어그 붙이죠.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귀엽죠? 여성분들이 신으면은 귀엽귀엽한 건데 이게 사실 등장은 1930년대부터 신던 방한용 신발이라고 하는데 저게 언제 처음에 히트를 쳤냐? 또 의도 서퍼네. 서퍼들이 물놀이 할 때는 이런 걸 신고 물이 빠진 다음에 바닷가로 나왔는데 가을이나 겨울에는 발이 춥죠? 세변에서 신을 수 있는 신발은 요거다. 물 안에선 이거 신고 나오면은 따뜻하게 발 녹히는 신발이 어그였는데 역시 이것도 1978년에 미국에 처음 등장했을 때 말은 어글리. 못생겼다. 어글리 부츠. 이게 양털 발 표현이야. 이렇게 한국말 쓰면 되게 속옷 같은데 아닙니다. 양털 발싸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어그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이게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건 오프라 윈프리가 컸죠. 나와서 그 페이버릿 싱스라고 있는데 여기서 이건 패션이고 너무 멋있고 너무 쿨하고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엄청나게 히트를 쳤죠. 그 다음에 뭐 셀럽들이 어그 부츠 많이 신고 물론 여기는 데커사가 인수를 했는데 샌들도 있는 회사죠. 데커 주가. 근데 어그는 좀 옛날부터 팔렸는데 갑자기 물론 여긴 요런 스테바라는 샌들도 있죠. 보면 근데 데커도 그렇고 크록스도 그렇고 신발이잖아요. 나이키? 어? 아디다스? 아 여기까지 하면서 제가 든 생각은 아 이거는 신발이 뭔가 달라졌다. 신발이 제 결론은 신발이 옛날 신발이 아니다. 욕 아니고요. 우리가 옛날에는 그냥 하나의 말 그대로 기능성으로 신고 다니는 그런 뭐 몇 년 있어야 해지면 바꿔지는 걸로 생각을 하던 저 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신발이 백이 된 거죠. 백 가방 같은 거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가방이나 액세서리로 바뀌면서 신발 업체들이 이게 옷은 저렇게 있긴 했는데 옷은 저가 경쟁을 하거든요. 뭐 패스트 패션이라는 등 뭐 스파라는 등 무슨 뭐 자라가 어떻고 뭐 유니클로가 어떻고 가격 경쟁을 하는데 신발은 요즘 보면 저가 경쟁이 아니라 고가 경쟁을 해요. 와 이것도 신기해요. 진짜 따라가지 못하겠어. 옷은 저가 경쟁을 하는데 몇몇 개 빼면 신발은 고가 경쟁. 신발은 저가를 오히려 되게 무시하고 잘 안 사고 이게 액세서리이자 명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뭔가 백보다는 저렴한 명품. 그리고 신발에는 또 로고도 이만하게 박고 이상하게 막 박는 것도 뭐 괜찮고 뭔가 굉장히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요즘 사람들의 뭐 그런 게 돼버리지 않았나. 그리고 신발업이 그래서 엄청나게 좀 멀티플이 높아지지 않았나.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브랜드가 엄청 크게 찍히죠. 한번 신으면 뭐 순식간에 누군지를 알아볼 수 있는. 뭐 여기까지긴 한데 최근에 하나의 기업을 더 찾았습니다. 이거는 재미로 한번 보세요. 요즘에 뜨고 있는 기업. 트럼프가 트위터에서 퇴출이 됐죠. 미국 대통령이 SNS에서 퇴출이 됐는데 2021년에 페이스북에서도 퇴출이 됐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트위터도 못하고 페이스북도 못해. 너무 답답하지? 너무 억울해. 니들이 뭔데 나를 퇴출해? 장난해? 그래갖고 이분이 아시는 분도 아시죠? 새로운 소셜 네트워크 SNS IT 기업을 내가 만들겠다. 저커버그입니다. 이제 저커버그. 나의 경쟁자는 저커버그다. 내가 만들겠다. 새로운 여기 말이 돼? 전 대통령이 SNS를 만들어서 이름은 트루스 소셜. 진실만을 얘기하는 SNS죠. 어디 그런 가짜뉴스 니 트위터에 그런 거 올리지 말고 나는 진실이니까 나는 트루스하다. 트루스 소셜을 하는 SNS를 만들겠다. 근데 그거 상장을 하고 싶은데 바로 상장이 안 되니까 DWAC라고 기존에 상장돼 있는 기업과 합병을 해서 뉴욕 증시로 바로 가겠다. 이 말을 듣자마자 누가 올랐겠어요?
트루스 소셜이고 나발이고는 관심 없고 뭐라고? 뭘 합병한다고? 얘네를 사서 상장한다며 가야죠. 이게 2일 만에 800%가 올랐어요. 대단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죠. 우리나라에서는 자레가 30% 30% 상한가 두 번인데 800%가 올랐어요. 2일 만에. 저 말 듣고 트럼프가 저거를 뭐를 뭐 트루스 모시기? 한번 8%. 와, 이게 근데 이렇게 보면 선형으로 800%죠. 저 같은 사람들은 못해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이게 차트거든요. 하루입니다. 하루. 하루에 여기가 몇 번? 하루에 거의 요거 다 더하면 200% 포인트가 넘게 움직여요. 아래 위로. 여기는 뭡니까? 고점은 41%인데 저점은 마이너스 50%가 넘어. 그러니까 100% 포인트 이상 움직여요. 하루에 이 움직임이. 이 보시죠 이거. 위로 올라가면 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라고 누가 파는 거고, 내려오면은 트럼프가 트루스 하면서 올리는 거고. 야 이게 이 거대한 이 아름다운 캔들을 보십시오. 이거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얼마나 많은 단타, 그죠, 단타족들이 참전을 했을지 상상이 안 가는데 여기서 아다다다다다 하면서 이런 봉을 만들었죠. 그래서 요즘에 그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이다.